무엇보다도 이바둑의 하이라이트는 이도를 버리는 데가 있었어요.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타계 자체도 어려웠고 타계에 성공하더라도 주도권을 완전 뺏기면서 어떻게 보면 그르칠 수가 있었는데 중앙아에 뛰면서 이곳을 방치하고 잡으러 가자 선수로 귀를 챙기고 이곳과 저쳐이어 가면서 차분히 추격하는 그 선택이 이바둑의 백미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놓고 보니까 중앙에는 오히려 백집이 훨씬 많이 났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럴 바둑이 아니었는데 그 원인은 역시 이수가 가장 컸고요. 이곳 한칸뛴 것도 좀 원인 제공이 있습니다. 공배가 류민 선수라면은 한집반 대신 세집반 정도 차이겠죠? 네, 54가 됐고요. 더 차이 나네요. 53. 다섯 집 반이네요. 그렇다면 상당히 여유롭게 승리를 네. 거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끝내기에서 또 많이 당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명 선수 대단합니다. 좋은 사석 작전의 예를 보여줬어요. 네, 그 이후에 또 완벽한 마무리까지 아주 여유롭게 다섯 집반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2대 타이 스코어를 만들었죠. 승부는 마지막 5국에서 결정이 납니다.